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. 저도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.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. 돈이 될 게 뭐가 있을까? 뭐가 또 돈이 될까? 엔장도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노하우 좀 오늘 좀 시원하게 좀 풀어줘 봐요. 우리 지금 이제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네, 네. 주변에 항상 물어보는 게 저 퇴사 해요 마요.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.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. 나는 퇴사를 하고 누워 있고 싶어. 아 그렇지. 난 아무것도 네. 안 하고 싶네.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더 안 네. 하고 싶네. 이런 그쵸? 상태에서 퇴직은 안 된다. 그만두는 순간 더 어려워요. 목적이 쉬는 것이 목적이면 그만두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예요. 회사에 있으면 큰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멈춰 있고자 해도 배는 갑니다. 근데 내가 내려서 육지에 딱 서는 순간 네.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? 네. 근데 내가 멈춰 있으면 멈춰 있어. 나만 멈춰 있어.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다 천천히 쭉 가고 있는데 나는 내렸잖아요. 그럼 나만 멈춰 있는 거야. 더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쉬고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. 대부분은 뭐 네가 그렇게 힘들면 잠깐 쉬어가도 되지 재충전을 해라 뭐 이런 유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재충전은 회사에서 하는 게 꿀이죠. 아 어차피 이거는 손가락이 하는 일이야. 나는 그냥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을 뿐. 그냥 이 생각 그 유체이탈 그 상태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. 어차피 시간을 보내. 그리고 밥 먹고. 그쵸. 집에서 와우를 네. 하나, 회사에서 네. 이메일을 쓰나, 내 손가락은 그냥 뭐 컴퓨터를 어차피 만지고 있는 거예요. 움직이는 것이고. 네. 아, 쉬는 것은 회사에서 쉬는 것이 꿀이다. 또 두루마리 이렇게 펴야 돼 있어. 쉬는 것은 차라리, 회사에서 쉬는 것이 꿀이다. 진짜 인생이 너무 지친다면. 오히려 회사에서 네. 쉬어라. 그런데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. 뭔 밖에 차이? 나오면 인생이 길어져요. 안에 있으면 인생이 짧아요. 일주일 중에 자영업이든 밖에 나왔든 내가 만약에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서 나왔어. 네네네네. 나오면 나는 7일을 사는 사람이에요. 근데 회사에 있으면 이틀만 사는 사람. 왜 5일이 아니라 왜 이틀이에요? 5일 동안은 죽어있거든. 아 5일 동안 다이에 있다가 주말 이틀만 나는 살아 움직이는 네. 거야. 어떤 시간이 지나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.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. 나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네네. 월에 한 번 받잖아요 돈을. 그럼 나는 빨리 그 한 달을 보내는 게 목적이지. 물론 이제 모든 100% 모든 직장인이 않아요. 그렇진 네. 않아요. 임원 되실 분은 안 그렇죠. 네 그렇죠. 자기 일로 자아실현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. 네. 확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. 저 같은 사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,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렇다. 공회전하면서 다니면 돼요. 누가 네, 뭐라고 하면 그 메이웨더처럼 펀치를 흘리는 거죠.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딱 떨어지면 이쪽 부서에 물어보세요. 아 여기 이쪽 팀에 그거 업무 협조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네요. 이거 모르세요? 회사 생활하면 이게 누적이에요. 계속 나는 그냥 교차로야. 나를 밟고 네, 지나가시오. 그게 가장 쉬는 방법입니다. 나는 사거리 교차로요. 네, 교차로로서 사는 게 진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죠. 그만두고 쉬는 게 제일 멍청한 거예요. 할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. 우리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임당희님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네네. 싶어요. 도대체 몇 개의 일을 하시고 그 수입이 들어오는 루트는 몇 개나 될까?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? 아, 그쵸. 일단 방송, 유튜브 협찬. 그런 거. 그럴 때는 누나랑 같이 한다고 얘기해요. 나 저 되게 싸게 해가지고. 아, 괜찮아. 그 다음에 임대업, 뭐 오프라인 매장. 그거 원래 4개를 늘렸었는데 3개는 적었어요. 제가 더 이상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네네네, 바쁘시니까. 그거랑 아무래도. 이제 쇼핑몰, 그리고 최근에 책도 준비해보고 있고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, 공부. 얼마 전부터 또 주식 다시 또 하고 돈 되는 거는 지금 계속 찾는 거예요. 경매 공부하고 있고 경매도 공부하고 네. 계시고. 그러면 엔장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노하우 좀 오늘 좀 시원하게 좀 풀어줘 봐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저도.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선택을 한 거죠. 물건은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. 아 내가 잘하지 않아도 네.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선택하면 네. 되니까. 아니면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팔면 되고.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물건이나 서비스니까 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. 그렇죠. 그 내가 딱 남한테 줄 게 뭐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. 물건이면은 사오면 되고, 지식이면 공부하면 되고, 예술이면 배우면 되고. 그러면 이것도 네.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줄 게 없어도 돼요. 첫 번째. 네. 물건이나 서비스를 줘야 나한테 돈이 온다. 그럼 나한테 있냐?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배운다.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돈이 필요하다. 네. 시간이 필요하다. 네. 그럼 돈이랑 시간을 어떻게 만드냐? 뭐 월급 중에 일부를 하고 시간을 이렇게 만든다. 목표로부터 문제를 그냥 yes or no 이런 식으로 yes or no 이렇게 해서 귀여워. 내가 리액션 안 하니까 네. yes or no
저 같은 경우 그냥 해봐요. 배워서 팔아보는 거예요. 뭐 이런 거 내가 식당을 해야겠다 그런 순간 이미 내 머릿속엔 프랜차이즈까지 그려졌어. 아 그럼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럼요. 글로벌 베트남까지 다 진출했어 이미. 그러니까 생각은 진짜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로 막 생각만 하다 보면 이게 네. 너무 방대해지고 또 막연하니까 네. 그럼 이것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. 배워서 해보거나 물건을 네. 떼다가 팔아보거나 그쵸. 조그맣게라도 그럼 경험을 해봐라 네, 먼저 네. 팔려고 하다 보면 또 막히거든요. 네, 네. 그거를 찾아서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고 답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가지고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걸 개선하고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면 돼요. N잡을 왜 해야 됩니까? N잡을 하는 이유가 있죠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위해서 네. 언젠가는 망합니다. 저도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. 근데 이게 망했을 때 다른 거 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소득의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, N잡은 필요하다. 네.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언제 우리한테 퇴사를 하라고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를 안 무서워하는 거는 미리 연습을 많이 하면 안 무서워진대요. 제가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. 네.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망한 거 연습해 본 거예요. 내가 이거를 다 날리면 자 남은 시간이 예를 들어 3시간이야. 네. 내가 3시간 가지고 돈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죠. 저 아는 어떤 형은 회사 다니면서 7시간을 내더라고요. 5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.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을 혼자 준비를 한대요. 그 다음에 퇴근하고 3시간. 이렇게 해서 7시간을 만들었대요. 그래서 그분은 그 7시간 동안 뭐를 하셨대요? 부동산 경매. 7년째 하고 있대요. 지금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월급 빼고 한 달에 한 6천씩 벌어요. 회사를 다닌다라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가 동의어가 아니에요. 이퀄이 아니다. 네.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. 시간을 짜내고 만들어내면 네. 할 수 있다. 네.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제 교차로 상태로. 여기! 키포인트가 여기 있었네. 네. 근데 그거를 교차로 상태에서 그걸 하다가 보조의 시간이 내가 이거를 빼면 소득을 진짜 빵 튀길 수 있겠다 이럴 때 나오는 거지.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둔 게 2호점을 내면서 그만둔 거예요. 몸에 또 2호점까지 냈어 그 와중에? 네. 돈 되면 다 하는 게 다 그런 거 알았어요.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 성향이 다르더라고요. 네. 돈 주면 더 일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그렇게 벌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? 건물도 있고 이제 쉴 때 되지 않으셨어요?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서 엄청 많이 받고 저는 돈을 주면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금액을 기점으로 이게 커브가 이렇게 뒤로 휘는 것 같아요. 금액을 계속 올려도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네네.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 커브가 휘는 반대 방향으로 휘는 그 정도 레벨까지가 모두가 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도 진짜 미친 척하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아닌가?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금액 이상은 그냥 선택이다.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왜 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.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이 내가 어떤 성장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저 역시도 그렇게 너무 좋게 있고. 얘기해 주셨는데 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. 오늘 너무 저는 재밌었고요. 우리 돈덕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모티베이션과 궁금한 점들도 해소되는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내 돈 하면 내 자식. 알겠습니다. 이거 올드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. 원래 그 건배사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내 돈. 내지. 짠. 자, 다음. 뭐야 지금 노인네라고 지금 고개를 좀 마시는 거야 뭐야 지금. 그냥 해본 상황에, 거예요. 왜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. 마음을 넓게까지라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. 역시 돈이 좀 필요해.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